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듯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숨어 있을 때에도 그가 보고 싶으셔서 그를 다시 부르셨던 분입니다. 비록 최초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수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는 우리에게 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메시지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곳에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메시지 응답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